자, 아크 용접부에 발생하는 결함의 종류 네 가지를 적어라. 우리가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용접을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요 사이에 서로 맞대어 놓고 말입니다. 그죠? 요 사이에 우리가 용접을 이렇게 쪼록쪼록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비더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용접을 쭉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자, 용접물이 그죠? 용접물이 여기까지 흘러와 있으면 이 밑에 것은 붙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용입불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입불량.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용입불량, 용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용입불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입불량.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용입불량의 형태가 되겠고, 이 용접해 놓은 부분에 이 내부에 공기구멍이 있다. 공기구멍이 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공. 그렇죠?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기공. 이것은 전부 다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부에 기공뿐만 아니라, 그죠? 이와 같은 슬래그가 이렇게 혼입이 되어 있다. 슬래그가 이렇게 혼입이 되어 있었다. 슬래그라고 하면, 우리가 용접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용접봉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철심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 용접, 여기에서 우리가 아크가 이렇게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아크를 발생을 시키면서, 아크가 발생을 시키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겉표면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설레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망치로 때려버리면 이 부분이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내부에 이러한 슬래그가 혼입이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슬래그 혼입이다라고 이야기. 이것도 용접의 불량이 되겠습니다. 용접 불량.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아크 열을 너무 세게 발생을 시켜 가지고 이 용접을 해야 되는 끝부분이 매끄럽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구멍이 패여져 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형태를 이렇게 구멍이 패여 가지고 쌓이는 형태를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오버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버랩.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 이것을 우리가 언더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더컷.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용접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요렇게 용접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요 선을 따라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되었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이것을 우리가 오버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오버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다. 그죠? 용접부에 발생하는 결함의 종류 네 가지를 적어라. 그죠? 용입불량, 기공, 슬래그 혼입, 그다음 오버랩, 그다음에 언더컷 이와 같은 경우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비파괴 검사법 중에서 방사선 투과 검사 특징 네 가지를 적어라. 방사선 투과 검사라고 하면 PRT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부 결함을 검사할 수가 있다. 맞죠? 내부 결함을 검사할 수가 있다. 검사 기록을 우리가 보존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그죠? 가격이 비싸다. 그다음에 방호에 주의해야 된다. 방사선이 우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심식 송풍기에서 송풍량이 420 세제곱미터 퍼 아워, 500 세제곱미터 퍼 아워로 변경될 때 물음에 답하시오. 회전수 변경률을 계산하시오. 자, Q2 이꼴은 Q1에다가 곱하기 N1분의 N2, N1분의 N2, N1분의 N2의 1승, 그렇죠? D1분의 D2의 D1분의 D2의 3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축동력이니까 축동력을
압력 손실을 델타, 압력 손실을 델타 P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델타 P2 이퀄은 델타 P1에다가 곱하기 N1분의 N2의 2승 곱하기 D1분의 D2의 2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L2, 동력은 L2 이퀄은 L1 곱하기 N1분의 N2의 3승 곱하기 D1분의 D2의 5승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송풍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Q1분의 Q2를 왼쪽으로 넘기게 되니까, 그죠? 예, Q1분의 Q2를 Q1을 왼쪽에 넘기게 되니까 어떠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D는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리면 됩니다. 자, 결국 이 식을 Q1분의 Q2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N1분의 N2, N1분의 N2 이렇게 우리가 1성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N1분의 N2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420에서 500이다. 그죠? 예, 420에서 500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꼴은 N1분의 N2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 1성이니까, 그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19가 나옵니다. 1.19. N1분의 N2가 예, 이렇게 하게 되면 N1분의 N2의 값이 1.19가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축동력 변경률을 계산해라. 여기에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L1분의 L2 이꼴은 N1분의 N2의 N1분의 N2의 몇 성이 되겠습니까? 3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N1분의 N2의 3성이다. 결국 N1분의 N2가 N1분의 N2가 1.19가 되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1.19의 몇 성, 3성 이렇게 하게 되면 축동력의 변경률을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문제 8번이 되겠습니다.